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오늘 엉클준이 준비한 게임은 RED, RED. 낯같이 큰 무기를 든 소녀가 등장하네요. 뭔가 재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데모를 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튜토리얼을 누르니까 데모를 보여주네요. 프랙티스. 프랙티스 모드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이라서 여러 가지 조금은 배우는 단계에서 할수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있습니다. 발로 그냥 찰 수도 있고요. 원거리에서 총으로도 공격을 하네요. 아주 헤비한 무거운 무기도 잘 다루고 있는 그런 위소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A키와 S키를 누르니까 이 미소녀의 AST키로 이용해서 이런 파이트 모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늑대, 여우, 이런 근접 공격을 하는 그런 모드고요. 이건 A키를 눌렀을 때 근접 공격이긴 한데 무기를 가지고, 낫같이 생긴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뭔가 투척 무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파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AST키를 눌러서 그 파이트 모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ZXC키를 이용해서 근접에서 그냥 타격 공격, 원거리에서 투척 공격, 그리고 방어, 여기 키가 나오네요. 방향 키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점프, 그다음 수그리기, 그리고 공격에는 ZXC 키,
ASD 키를 이용해서 Change Red Pavilion Camellia. 아, 이 레드는 원래 디폴트 그 소녀가 가지는 모드인 것 같고요. 파이트 모드인 것 같고 SD 키가 S키는 총을 들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였고 D키는 뭔가 이렇게 늑대처럼 그렇게 옛날에 코럴스라는 그런 마녀가 살았다고 하네요. 그녀는 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코럴스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네요. 그의 남편은 그녀를 떠나서 다른 여자를 만났고 이것은 코럴스가 그런 젊음과 아름다움을 찾기에 만들었네요. 예. 그래서 그녀는 마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린 그녀의 딸은 그 엄마의 그런 마법 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사냥하고 막 놀기 바빴다는 거죠. 그린은 한 늑대 소년을 쏠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그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걸 그 늑대 소년이 구해줬나 봐요. 사실은 그녀는 그 소년을 사냥하려고 했는데요. 참, 무슨 운명일까요? 예. 사냥하려고 했던 그런 먹잇감한테 구출을 받은 그녀는 아, 그 늑대 소녀의 이름, 소년의 이름은 브라운이었나 봐요. 친하게 지냈는데 막 툭닥툭닥 싸우기도 했다네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만나서는 안 되는 사이임을 알면서도 그린 그 소녀는 그 브라운 늑대 소년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결정했답니다. 브라운은 그것 때문에 그 마을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 마녀 엄마는 그녀가 그 늑대 소년과 데이트를 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리고 헤어지게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그 소년 소녀 커플은 헤어질 수가 없어서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 코럴스 마녀 엄마는 그 두 커플에게 저주를 걸었답니다. 만약에 두 명의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그 저주는
너의 몸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두 명을 죽게 될 것이다. 그 애기들은 뭔가 이상하게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그녀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뭔가 어른이, 엄마가 저주를 걸게 되는 겁니다. 2년 후에 그딸 레드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린의 딸이죠. 레드는 저주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페이트 치명적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린은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버밀리온, 하나는 카멜리아. 버밀리온은 휴먼 스타일이고, 카멜리아는 늑대 스타일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그런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나 보네요. 눈도 우드아이인가요? 녹색과 노란색 눈이네요. 10년 뒤에 그딸 레드는 10살의 생일을 맞았는데, 그 저주는 그린과 브라운의 엄마 아빠의 몸에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 레드에게 엄마가 말을 하는데요. 엄마 아빠는 곧 사라질 것이다. 나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었다. 우리는 너의 그 분리된 그런 모습들도 사랑한다. 버밀리언을 위해서 샷건을 주었고요. 카멜리아, 엄마는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린과 브라운 엄마는 딸 레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의 보호 없이 레드는 이상한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자주 놀림을 받았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마음고생과 몸고생을 엄청나게 했답니다. 레드는 이렇게 고생을 했답니다. 한 번은 카멜리아는 레드가 놀림을 받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대요. 카멜리아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헌팅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막 늑대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사냥을 하려고 했나 봐요. 레드와 버밀리언은 뭔가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카멜리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레드를 더 무서워하게 되었고요. 6년 후에
그 마을에서 마녀에 의한 납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소녀는 먼 성 같은 셀터, 고립된 곳, 쉼터 같은 곳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한 어떤 날에 레드가 살고 있는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드렸대요. 편지를 받았는데 레드는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레드의 엄마 그린의 엄마인 할머니에게로부터 초대를 받았다고 하네요. 저 not like I can tell the body not to go. 레드는 여행을 떠나나요? 할머니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앞길에는 다양한 방해물, 장애물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클로바, 오, 고기를 주네요. 에스키를 눌러서 다양한 파이트 모드로 변신을 합니다. 버섯도 해치우고요. 배고프니까 모로토도 챙겨 먹으면서 할머니를 찾아가기 위한 길을 떠나고 있는 레드입니다. 기다려. 우리를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오. 멧돼지예요. 할머니 집쪽인 것 같은데?
뭔가 기분 나쁜 냄새가 나. 할머니가 죽으면 안 되는데. 빨리 해치우자. 좀 도와줘. Please. 그렇게 날카롭게 대할 필요 없잖아. 알았어, 걱정하지 마, 레드. 오, 늑대로 변했어요. 우린 돼지를 죽일 거야. 죽여야만 해. 그렇지 않아? 20초 안에 저 돼지를 죽여야 해. 뭔가 돼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너무 느긋하게 가는 거 아니야? 시간이 없는데. 어, 노, 안 돼. 돼지를 놓쳤어. 다시 한 번 더 도전하지. 어, 돼지 꼬리가 보였는데. 어, 못 따라가고 있어. 어, 달리는 키가 있군. 아, 방향키를 두 번 연달아 누르면, 방향키를 두 번 연달아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달려가는 거야. 아, 근데 너무 앞에 돼지가 가버려서 못 따라가고 있어. 아, 이번에도 놓치고 말았군. 20초 안에 저 돼지를 죽여야 돼. 안 그러면 할머니와 내가 위험해질 거야. 아, 쭉쭉쭉쭉. 이번엔 따라잡았어. 빵빵빵. 어, 또 놓치는 건가?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빵빵빵. 오, 오, 돼지가 나를 보고 있는데? 어, 화났나 봐. 물러서. 지금 싸울 시간이야. 안 그러면 할머니가 위험해. 난 예의 바른데 말이야. 좋아, 좋아. 20초 안에 끝내야 돼. 이해했어? 좋아, 좋아. 비스트 모드를 위해 D키를 누르면 돼. 분노 슬롯이 꽉 차야 돼. 예, 작동이 되는 거야. 파이트! 오! 도망가자! 오! 나를 공격하네? 덩치 큰 멧돼지가 나를 공격해. 머리에는 나뭇잎을 쓰고 있어. 엽차기! 예! 역시! 늑대 모두가 최고야. 스테이지 클리어. 고고 고고. 오, 오, 날 공격해. 아, 꼬마미 떼지, 꼬마미 떼지. 예, 받아라. 나의 원거리 공격을 받아라. 아래로 내려가네. 오, 여긴 어디지? 아, 버섯. 돼지
고기 먹고 클라바. 어. 어? 여기 어디지? 어, 또 아래로 내려가. 아, 꼬마돼지, 꼬마돼지, 꼬마돼지. 두두두. 내 총을 받아라. 야야야야. 퀵퀵퀵퀵. 땅땅땅땅. 어, 여기 책도 있고. 어, 뭔가 마녀가 살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뭔가 점프하는. 어, 점프되네. 오. 아, 트램블린. 예. 어, 위에 또 돼지, 아기 돼지가 날 기다리고 있네. 뿅! 아기 돼지 공격! 아, 공격, 공격. 어, 뭐야? 코스 놓친가? 버섯, 버섯, 버섯. 너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해.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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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위로 가라고 하네. 땡큐. 점프, 점프. 버스를 타고 올라가니까 또, 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 이동이 되지 않네. 어, 뭐지? 아까 밑에 돼지를 떨고 나와서 그런가?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오, 폭탄 공격. 뭘 해도 문이 안 열리네. 예, 문이 닫혔나봐. 뭐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문을 여는 방법이 뭘까? 어, 위로 가고 하긴 하는데 문이 안 열려. 아, 할머니 만나러 가기가 힘들군. 아, 레드의 여정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엉클족과 함께 R.E.D. 레드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레드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뿅. 어? 아, 아기 돼지가 밑에 있었네. 야야야야. 아기 돼지를 처치했어. 어, 가볼까? 예, 그 문이 열릴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에너지를 먹었나? 어, 여기는 벽이라서 못 가. 달려 달려. 점프 점프. 위로 올라가야겠지? 점프. 어, 밀어. 어, 너무 이쁘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옷을 입기 위해 필요한 거 아닌가? 거울은? 멈춰, 이 바보야! 이 짐승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유리지 속에 살아. 진실의 얼굴. 어, 뭔가 나왔어. 입 바보 같으니라고. 입 닥쳐. It's coming. 왔어. 뭐가 왔단 말이야. 아, 이런. 서로 싸워야 되는군.
아, 거울 속에서 뭔가 적이 나타났어. 아, 하지만 그렇게 세지는 않아. 센데. 야, 에너지가 막 차고 있어. 와, 또 공격해야 돼. 아, 이런. 야, 목숨이 몇 개야. 와, 레드의 그런 할머니를 찾아가기 위한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겠군. 아, 이런. 아, 이런 공격을 받다니. 아, 검은 녀석의 공격을 받고 있는 레드. 예, 공격해. 조금 더, 한 번 더. 아, 한 번 더. 야. 뭐야, 또 에너지가 찼어. 이런. 아, 방법이 없네. 계속 에너지가 계속 차버리네. 아, 원거리 투척 공격. 아, 발로 차 총을 쏴버려. 아, 에너지가 차기 전에 총을 쏴야 되는군. 예, 스테이지 클리어. 예, 여러분 지금 언클준과 함께 레드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레드 플레이드 바이 언클준 게임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이런 아주 좋은 거울이었어. 뭐가 좋다는 거지? Why are you guys making this face? 다리를 정말 건너야 하니? 아,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 우리가 다른 길로 갈 수 없을까? 이게 가장 빠른 길이야. 야,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너무 높아. 너 고소공포증이 있니? 무슨 소리야. 물론 난 두렵지 않아. 계속 움직이자. 고고고고. 아, 노. 왜 그렇게 무서워? 뭔가 움직이고 있어. 아, 또 돼지다. 아, 이마에 반창고 붙이고 나타난 괴물 돼지야.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다리는 싸우기에 좋지 않아. 빨리 뛰자. 뛰어. 놀리냐? 아니야,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20초 밖에 없어. 빨리 이곳을 탈출해야 돼. 알겠어, 레드. 오케이. 왜 그렇게 너 혼자 다 판단해? 나는 뭐야. 뭔가 떨어질 것 같은데. 으아! 버밀리언, 여기서 빨리 탈출하자. 고고고. 뛰어. 달리기. 오케이. 달려. 아, 반창고 붙인 메시지가 온단 말이야. 퀵 브레이크 더 스택스. 아, 다리를 부숴. 오! 윅! 어우, 죽을 뻔했네. 내가 널 구해줬다는 거 잊지 마. 계속 움직이자. 응? 이곳은 좀 바닥이 바삭바삭 끓이는데. 아, 할머니가 여기 사는 게 확실해. 편지에 그렇게 서 있었단 말이야. 아, 거기 누구 있어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을까? 소리가 할머니 같은 소리가 안 나는데. 아주 뭐 젊은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 어? 에드니? 아우, 나의 손녀야. 내가 너의 할머니다. 너를 보고 싶었단다. 오, 할머니가. 너무 젊어. 할머니 같지 않은데? 그랜드마더? 할머니? 그 목소리? 공격을 타격했어요. 할머니가 손녀를 공격하게 자기 나비 쫄병들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할머니가 손녀를 공격했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나의 재주가 잘 적용된 것 같군. 다른 인격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너가 돼지와 유리를 다 이기고 왔지? 그린이, 너의 엄마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줬어? 너의 부모의 죽음과 그런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줬어? 이런,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를 죽인 장본인이군요. 이런, 앞으로의 레드의 여정은 어떻게 될까요? 엉클주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엉클주과 함께 RED 레드를 플레이하셨습니다. RED 레드 플레이드 바이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서브스크라이브 라이크 플리즈. 엉클준이었습니다. 즐기세요.